잡았고요.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떨어졌는데요. 뒤에서 오르마스티 김아름입니다. 와우, 지금은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혼전 상황이 약간은 있었는데 바운드가 된 볼을 김아름 선수가 곧바로 오른발에 갖다 댔고요. 최예슬 골키퍼로서도 미처 반응을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완벽하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김아름의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세종 스포츠 토토가 한 점 앞서갑니다. 네, 결국에는 세종이 우선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던 오늘 창녕 WFC인데 네.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골을 득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김아름 선수가 해결해줬습니다. 자, 지금은 하프발리 슈팅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선에 있었던 광민영 선수였나요? 네, 네. 광민영 선수죠. 잘 버텨줬어요. 네. 그러니까 볼 자체의 위치를 최예슬 골키퍼도 미처 확인을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가려져 있었어요. 그렇네요. 자, 완벽하게 차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스포츠 토토가 앞서갑니다. 자, 사실 저 바운드의 골키퍼 최예슬 빠르게 내려줍니다. 칸나 자, 지금 라인 밖으로 나와서 던졌나요? 부심과 주심이 길을 들었거든요. 잡았고요. 아, 네. 하지만 라인을 뒤꿈치 쪽에 물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판정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우선 그 부분을 여기서는 네.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지영 왼발! 오! 들어갑니다, 박지영! 자,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을 장려시켰습니다. 네, 이제 세종 스포츠 토토는 승리까지 9분응선을 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0. 자, 박지영 선수의 왼발 가볍게 차 넣었습니다. 네. 자, 박지영 선수, 네. 강지우 선수까지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덕여 감독으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 스포츠 토토의 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경기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정말 잘 찼네요. 경기를 끝내는 완벽한 득점이었죠. 그렇죠.